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신도 모르게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양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2017년 4월 둘째 주 주양 영상 광고 정은화 집사와 딸 정서진 학생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4주간 진행된 제4기 기적의 20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기적의 20일 수료식이 있는데요. 사랑 가득한 마음과 큰 박수로 수료자들을 축복해 줍시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아바드 중창팀의 칸타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번 주 성금요일에는 특별 집회로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금요일 오후 8시 동일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부활임을 증거하는 성찬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4월 30일 과자회를 앞두고 행사를 이끌어가는 선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목장별로 과자회 티켓을 판매합니다. 함께하면 행복 2배, 나누면 보람 2배.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꽃꽂이는 김영엽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모두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 4월 첫째 주 주일 풍경 함께 보실까요? 주양의 예배는 언제나 더 모어 더 베스트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의 약하고 상한 자들을 섬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주양 전도부도 중앙병원으로 출동했네요. 두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아빠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라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곧 들려올 것 같은데요. 주영의 대신방은 계속됩니다. 이번 주는 어떤 가정의 말씀을 선물하셨을까요? 여긴 어디죠? 아, 조혜련 집사님께서 동스파파를 개업하셨네요. 동스파파가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은 주양교회입니다. 이제는 옥상에 바베큐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멋진 소그룹 초청잔치의 장소가 될 것 같네요. 더 좋은 모습으로 단장된 것 뒤에는 뜨거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수고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일 풍경의 마지막은 주양의 다음 세대가 장식합니다. 주양교회 곳곳에서 드려지는 교육부의 예배가 궁금하시죠? 서둘러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마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는 주양입니다.